PC에서 스마트폰 시대로의 변화, 전기와 통신만큼이나 크게 평가받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에 있어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인터넷을 동영상 중심의 인터넷으로 변화시킨 기업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처음 서비스를 제공한 2005년 이래 전 세계 61개 언어로 제공되어 온 유튜브는 다양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가 있어 왔지만 지금은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은 플랫폼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심지어 이제는 그 누구도 경쟁조차 해보기 힘든 그런 웹사이트가 되었는데요. 이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본 플레이보드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은 바로 전 세계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다시피 한 한국 핑크퐁의 상어가족 베이비샤크 댄스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16년 업로드된 이래 107억 뷰 이상의 조회수라는 전세계 인구 79억을 훨씬 뛰어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인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의 조회수 약 76억 뷰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1위를 기록 중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전역에서 재생되고 있는 유튜브 최고의 영상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보드라는 순위에서 전세계 1위가 대한민국의 영상임과 동시에 글로벌 리더보드, 유튜브 글로벌 광고 순위에서도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고, 여기에다가 무려 3개의 대한민국 관련 영상들이 탑10 안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구글에서 매년 유튜브 광고 중에 조회수, 시청 유지 시간 등을 정량화하여 탑10을 선정하는데, 이 순위에서 지난 1년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이었는데요. 미국 버라이어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순위에서 최고의 창의력과 관심도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삼성의 광고는 삼성 글로벌 유튜브 채널이 2021년 7월 28일에 업로드한 영상이었는데요. 광고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영상이었습니다. 현재도 이 삼성의 광고 영상에 대한 호평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인데요. 댓글을 살펴보면 이건 정말 환상적인 광고였어.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매번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동영상 조회수가 1억이야. 삼성이 영화 인셉션의 소편을 만들진 몰랐어. 정말 멋진 트레일러다 라는 등으로 광고 자체에 대한 극찬이 많이 보이고 최고의 광고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탑10 중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한 광고 영상은 드라마 예고편으로 바로 넷플릭스와 한국의 합작이라 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채널에 2021년 9월 2일에 업로드한 오징어 게임 시즌 1 예고편 영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현재 약 4,900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이 5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미 이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다 본 시청자들이 이 예고편 영상에다가 남긴 후기성 댓글들 중에서도 매우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기억을 지우고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 걸작이었어. 내 인생에서 본 최고의 쇼 중 하나. 쉬지 않고 9시간 연속 봤어.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어. 세 명의 배우가 이 쇼를 통해 큰 상을 받은 사실은 환상적이야. 시즌2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이 드라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거야. 이 드라마는 수준이 달랐어. 모두가 이 걸작을 봐야 해. 전 세계 최고의 드라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할 거야. 한 번에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어. 멈출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라는 등의 반응들이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는 시즌2 제작 공식화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급기야 넷플릭스는 여기에 더해 오징어 게임을 기반한 리얼리티 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의 디스토피아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삶과 죽음이 달려있진 않지만 전 세계에서 모인 456명의 참가자들이 456만 달러를 걸고 리얼리티 쇼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기에 처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 활용의 한 사례일 뿐 더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리얼리티의 참가 자격은 21세 이상 영어 구사 가능자로 2023년 초 최대 4주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한국에서도 스마트한 참가자가 나와서 1등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마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쇼의 흥행을 위하여 한국 국적의 참여자들 중 현실 성기훈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삼성보다, 어쩌면 오징어 게임보다 개인적으로 더욱 자긍심을 느끼게 만드는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서 가장 빛나는 창의력을 선보인 광고 탑10 영상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무려 애플, 아마존 등의 광고 영상들과 함께 9위를 차지한 한국의 영상은 바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 유튜브 채널이 제작한 Feel the Rhythm of Korea Seoul 2입니다.
채널이 2021년 9월 3일 업로드한 Feel the Rhythm of Korea Soul 2 영상은 현재 약 3천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며 영상이 공개된 당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비단 이 영상만이 아니라 이 시리즈 영상들은 현재 5천만 뷰 이상을 기록 중인 부산편, 4,800만 뷰의 서울편, 목포편, 전주편, 강릉편 등으로 기존의 관광 홍보 영상의 지루함을 깨고 음악과 안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곳곳과 사람들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흥행을 이어가는 참신함 그 자체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 중에는 난 3년 동안 한국에 살았는데 정말 놀라운 곳이야. 훌륭한 음식, 매우 안전하고 재미있는 사람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 중 일부였어. 확실히 아시아에서 과소평가된 장소 중 하나야. 모든 것이 매우 저렴하고 절대적으로 체험해볼 만한 곳이야. 이건 음악이 아니야. 이건 마술이야. 젠장, 지금 당장 한국에 가고 싶어. 이건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모션 비디오야.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봤어. 이 영상의 음악이 너무 좋고 서울이 너무 아름다워. 인도로부터. 이 영상을 공유해줘서 너무 고마워. 비디오를 본 후 난 진짜 한국의 리듬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어. 난 서울 도시의 아름다움과 현지인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 어떻게 영상의 모두가 그들의 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옛날 분위기와 현대 힙합의 조합은 한국밖에 할 수 없는 시도인 것 같다. 엄청 멋지다.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전에 한국에 갔던 추억들이 먼 옛날 같아 조금 슬퍼진다. 언제가 되면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난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어. 중독성 있는 R&B로 변하는 옛 민요. 관광 홍보가 매우 좋아. 이 광고가 많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시리즈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 시리즈의 모든 비디오는 걸작이야. 라는 등의 외국인들의 반응이 있었고 계속 이렇게 열일해라. 진짜 일 잘한다. 이런 게 한국의 힙한 면이지. 어느 나라처럼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시 모습. 개인적으로 이 파트가 좋은 까닭은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구나 라는 것과 영상을 만든 사람들 아마도 어린 친구들일 텐데 그들이 찾아낸 어르신들의 멋진 구석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서인 듯. 한국관광공사 기획력 쩐다. 다른 지역편까지 반복 재생 중인데 이 간지 어쩔 거. 국뽕 장렬 중이라고 하는 한국분들의 재미있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이 만들어낸 홍보 영상이 1위한 것도 세계 최고 드라마가 된 오징어 게임이 탑10에 든 것도 모두 모두 자랑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가장 사랑받는 광고 영상이라는 점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창의력과 고유의 아름다움의 결합으로 만들어낸 업적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